안녕하세요. 시드니 파라마타 사는 파라홍입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 저는 이 동네가 참 지저분하고 복잡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다 너무 질도 안 좋아 보이고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어번에 갔다 왔는데 아, 거기는 완전 시장통이더라고요. 거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나은 것 같네요. 아, 참.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하냐면 오늘부터 18일까지 5시부터 늦은 밤까지 아, 먹고 마시고 놀자 이거구나. 지금 5시가 살짝 넘은 상황인데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낯설어 하는 것 같아요.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를 못한 거죠. 여긴 뭐야? 뭐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아. 뭐 하는 건지 진짜 모르겠네요. 뭐 하는 거지? 덤플링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손님도 진짜 없고 가끔, 정말 가끔 손님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손님이 없고 진짜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항상 어느 나라 음식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같이 일하는 네팔 친구가 여기가 그 유명한 네팔 덤플링을 파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먹어보렵니다. 진짜 한가하다, 여기. 이런 데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이렇게 친절하게 무슨 글자가 이렇게 많은지 그냥 딱 뭔가 알 수 없을까? 꼭 이렇게 해야지만 알 수 있을까? 먹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메뉴판인데요. 난 진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뭔가 색다른 걸 원한다. 뭔가 특별한 걸 원한다. 뭘 먹어야겠냐. 근데 내가 고른 건 저 졸 모모랑 이 스파이시 모모 중에 하나를 먹고 싶다. 그랬는데 매운 거 좋아하니 그냥 마일드한 거 좋아하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내가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난 다 좋아하는데. 아니, 다 좋아하는 사람은 처음에 뭘 먹어야 될까? 아니, 처음 먹는 음식 그런 식당에 갔을 때 이렇게 딱 메뉴판이 되어 있으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 이렇게 친절하게 그림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저 졸하고 이 스파이시가 맛있어 보여서 이게 무슨 맛을 내는지 물어봤는데 역시 먹어보지 않고는 참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 네팔 친구한테 여기 가서 뭘 먹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치킨 덤플링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비프를 안 먹는다고. 아, 근데 저는 치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고트를 주문했어요. 고트를. 아, 내가 주문하면서 이거 다 먹고 갈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걱정했더니 이렇게 아예 포장 용기에다 줬네요. 난 그래도 이거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려고 일부러 여기 앉아서 기다린 건데, 그래도 친절하네요. 맛있을까? 아, 이게 고수구나. 완전 맛있다. 뭔가 되게 익숙한 맛이에요. 이 소스는 약간 케첩 같고, 맛이 이 파프리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고수익이랑 이 만두는, 만두피가 되게 좀 딱딱하고요. 고기가 많이 들어있네요. 신기하다. 저 스팀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양념을 묻힌다고 하는데, 이 스팀을 했는데, 뭐, 물 같은 거 없네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아, 정말 맛있네요. 이 양념이 케첩하고 바베큐 소스를 섞은 듯한 그런 맛이에요. 한 가지 서운한 거는 제가 그거 먹고 있는데 네팔 손님 두 명이 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 가지고 노나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장이 그 사람들이 네팔 손님이라 그런가 그 사람들한테만 뭔가 차 같은 거를 주더라고요. 나는 물도 안 주더니 그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그 만두가 향신료가 살짝 진짜 거의 티도 안 나게 살짝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좀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수도 저렇게 막 뿌려져 있으니까 저기는 뭘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호주는 뭔가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항상 가보면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만두나 먹었던 거랍니다. 그냥 뭐또 엄청 비싼 음식이나 팔겠지. 진짜 집에서 진짜 할거 없는 사람들은 저기 가가지고 저렇게 뭐 먹고 저런 음악이나 듣고 그런 거겠지. 나는 싫다. 나는 그냥 집에 가려고요.